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 오늘은 어스리 건담 리뷰 시간입니다. 소체와 구성품을 확인해 볼게요. 코어 건담, 어스 아머, 포지용 백팩 추가 파츠, 코어 실드, 코어 스프레이 건, 코어 빔 샤벨. 소체를 확인해 볼게요. 정말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작네요. 작아. 양팔과 양다리가 설정상 추가 파츠와 함께 합체가 되는 형식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짧으며 이에 따라 머리가 상대적으로 큰 코어 건담입니다. 백팩도 참 작은 게 귀엽네요. 나중에 이 뒤쪽에도 스커트가 합체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커서 그런지 비율이 안 맞으니까 더 난장이처럼 느껴지고 그런 점이 아쉽네요. 소체 자체의 움직임은 정말 좋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코어가 되는 소체이기에 걸리는 게 없어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 나온 HG 킷들은 대부분 움직임은 베이스로 깔고 가니까요. 특히 목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네요. 합체를 위한 기믹으로 어깨가 밖으로 빠지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하겠네요. 유도를 했건 아니건 간에 이런 점은 칭찬할 만합니다. 팔의 움직임 역시 좋습니다. 프레임만 움직이다 보니 걸리적거릴 게 없네요. 나중에 합체했을 때의 움직임이 관건인 듯 합니다. 다리도 쭉쭉 올라가며 스쿼트로 인한 움직임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이중관절로 인해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합니다. 코어 건담의 발목은 합체를 대비해서 움직임이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작은 체구의 귀여운 어스리 건담의 소체 코어 건담이었습니다. 이어서 무장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어 실드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파츠들로 이루어진 실드네요. 나중에 어스리 건담으로 합체하면 이 추가 파츠로 팔의 무장이 됩니다. 코어 건담 자체로는 저 손잡이는 필요 없이 돌출되어 있는 손잡이만 쓰여지네요. 그럼 한번 무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스프레이 건도 무장해 볼게요. 코어 건담의 무장이라 그런지 아주 심플하네요. 코어 스프레이 건 역시 손잡이로 간편하게 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장까지 한 모습입니다. 아주 강하고 날랜 모습이네요. 백팩에는 추가 파츠가 있는데 이를 통해 여러가지 포징도 가능합니다. 돌출되어 있는 이 파츠를 백팩의 홈에 장착시켜줍니다. 백팩에 착용한 뒤 코어 실드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니 재미있는 포즈도 취하면서 전시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어스 아머를 보겠습니다. 어스 아머는 전투기용 소프트 메카에 어스 아머와 무장을 결합한 상태입니다. 어스 아머의 무장들이 코어 건담과 합체하는 시스템입니다. 별도로 작은 베이스도 있기에 전시하기도 좋아요. 어스 아머는 아머의 보관과 운송, 플래닛 시스템의 서포트 이외에도 원거리 화력 지원이나 코어 건담을 태우고 비행 보조를 하기도 한다네요. 이제 어스 아머를 코어 건담과 결합시켜 어스리 건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스 아머의 아머 파츠들을 모두 분해해주세요. 자, 모두 분해시켰습니다. 이 외장들이 전부 코어 건담과 합체합니다. 천천히 합체해볼게요. 먼저 양쪽 어깨 프레임을 바깥으로 열어줍니다. 그리고 팔을 양쪽으로 벌려주세요. 백팩에 빔샤벨 손잡이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 흉부쪽 외부 장갑을 홈에 맞춰 잘 장착시켜줍니다. 어깨쪽 장갑도 장착시켜주세요. 일단 손을 제거한 다음 여기에 장갑을 무장합니다. 그리고 제거했던 손을 다시 장착시켜주세요. 스커트에도 외장이 있습니다. 홈에 맞춰 잘 무장해주세요. 손등에도 무장합니다. 코어 건담 상태에 비해 길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이제 다리 쪽을 무장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목을 뒤쪽으로 크게 꺾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목 안쪽에 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홈이 결합부가 됩니다. 무릎 아래쪽이 될 외부 장갑 안쪽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와 코어 건담 소체의 홈을 잘 결합시켜줍니다. 살살 달래가면서 넣어주면 됩니다.
합체했을 때 팔 다리 길이 차이가 엄청나네요. 허리 뒤쪽에도 스커트를 장착시켜줍니다. 백팩도 함께 무장해볼게요. 블레이드 안테나도 추가 무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체 바디 부분과 오른쪽 팔 다리에 무장을 해봤습니다. 난장이에서 이제 좀 건담이 된 것 같네요. 모든 무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볼게요. 팔이 어깨 무장에 맞닿기는 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움직임입니다. 옆쪽으로 펼치는 건 역시 만족스럽네요. 목의 움직임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뒤쪽 스커트가 있기에 허리는 어떨까 했었지만 역시나 문제가 없네요. 다리도 쭉쭉 잘 펴집니다. 스커트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여지니 정말 좋네요. 무릎 접힘도 아주 좋습니다. 합체한 이후에 외장들이 전반적으로 포징에 방해가 없네요. 개인적으로 어스리 건담으로 합체하기 이전의 모습들은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합체 이후에는 생각이 180도 달라졌네요. 확실히 기존 건담들의 메카닉적인 요소는 덜하긴 하지만 새롭게 건프라를 시작하거나 합체킷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소체 이외에도 무장들도 서로 합체를 합니다. 어스아웨의 실드와 코어 실드가 서로 합체해서 더 큰 실드가 됩니다. 각각의 홈과 조인트에 결합하면 됩니다. 이제야 뭔가 실드 같네요. 앞서 설명드렸듯 코어 실드의 조인트를 소체에다 장착합니다. 어스리 건담은 좀 특이하게 손 아래쪽으로 장착을 하네요. 팔과 손에 각각 무장을 하니 더 튼튼하게 무장할 수 있겠네요. 코어 스프레이건 역시 외장과 합체시켜 빔라이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각각의 홈에 맞게 잘 결합시켜주세요. 이렇게 어스리 건담의 빔라이플이 완성되었습니다. 코어 스프레이건 상태보다 훨씬 낫네요. 그리고 총구는 따로 탈 부착하여 총구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플 총구를 열어 새롭게 포징할 수 있겠네요. 코어 스프레이건 상태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장까지 해놓으니 볼륨감이 생겨서 좋네요. 빔샤벨은 소체가 커진 만큼 길이가 더 긴 빔샤벨로 무장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블래스트 슈팅 모드로 변형해보겠습니다. 빔라이플 옆쪽에 작은 홈이 있습니다. 실드에는 그에 맞게 조인트가 있고요. 각각의 홈과 조인트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실드의 아래쪽을 청급축으로 굽혀준 뒤 완성합니다. 이렇게 블래스트 슈팅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실드를 손 아래쪽으로 무장한 게 이해가 되네요. 이번주는 어스리 건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신 합체하는 기사에 대해 로망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주에도 새로운 기술로 만나요. 안녕. 뿅.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